근데 이 집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식감도 좋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이에요? 비법이 있죠. 비법이 있어요? 네. 어떤 건데요? 그 비법은 네. 바로 이 손에 있습니다. 재료가 아닌가요? 네? 비법이 손이라고요? 고기를 물론 좋은 고기를 써야 되겠지만 그 손질 방법에 따라서 고기 맛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삼겹살 맛을 좌우한다는 주인장의 손맛. 여기에 숨은 비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회는 손맛이 중요한데 삼겹살이군요. 비법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끝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삼겹살 손질. 그 거룩한 작업에 앞서 손운동은 필수. 경건한 마음으로 양손에 장갑 장착. 그의 영혼의 동반자 칼까지 씻어주면 준비 완료. 가로 세로 5cm의 길이로 딱둑 썰어준 후 고귀한 삼겹살 곳곳에 자리 잡은 새하얀 결 따라 쭉쭉 펼쳐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손질. 저거 찰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입하는데 왜 삼겹살을 펼치는 걸까요? 생고기를 포를 떠서 손님들한테 내는 겁니다. 네? 삼겹살을 회처럼 포를 뜬다고요? 처음 봐요. 네, 포를 뜨는 것은 고기의 결을 절단을 해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워 드셨을 때 부드러우면서 또 기름층이 나눠지기 때문에 훨씬 풍미가 있습니다. 층층이 먹을 수 있군요. 씹을수록 부드럽고 쫄깃한 삼겹살의 비법이 바로 포를 뜨는 생포 작업 덕분이었군요. 돌려가면서 깍둑 선 삼겹살 한 토막에 보이는 하얀 비계층을 따라 포를 뜨는 것이 포인트. 비계만 모일 수 있고 고기만 모일 수 있는데 앞뒤로 돌려가면서 해야 층층이 떠진다고 합니다. 주인장표 생포 삼겹살과 포를 뜨지 않은 일반 삼겹살 같은 고기의 손질 방법만 다를 뿐인데 정말 식감의 차이가 있을까요? 생포 삼겹살과 일반 삼겹살을 같은 시간 동안 구운 후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씩 시식해보는데요. 그냥 방법만 다를 뿐인데요. 감이 나는데요. 감이 나는데요? 어떤 거예요? 왜요? 이거는 그냥 푸석푸석 다 먹어요. 이런 빠져나가라고. 쪼그라들더라고요. 엉팽한 느낌. 약간 푸석푸석하고 이쪽에 육즙이 더 많고 고기가 더 부드러워요. 에, 고기가 더 부드러워요? 네. 씹히는 육감이 되게 좀 부들부들 야들야들. 한번 섞어 드시네요. 네. 그래도 맛있긴 한데 얘보다는 좀 덜 100%인데요. 이게 손질 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살코기와 지방이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 육즙은 꽉 잡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생포 삼겹살. 중점까지 그렇게 잘라달라고 삼겹살에 포를 뜨는 주인장의 비법이 들어가 부드러운 식감은 한층 거기에 깊은 풍미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뜨거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한 점만 먹어도 감탄사가 절로. 아는 맛이어서 더 힘들어요. 사르르 녹아서 없어져요. 내가 삼겹살 먹어본 중에서 최고가 있어.